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고패스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스고패스 미리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벌써 10번째 스고패스 미리보기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스고패스에서는 이제 코라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천야차 도플라밍고 순서였는데 천야차를 좀 뒤로 밀었네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설날을 노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겠죠 아마? 크리스마스 때 또 엄청난 이벤트 뭐 10+1 골드카드 이벤트를 함께 천야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라손을 좀 던져준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한국판은 정말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일본판에서는 좀 오랜만에 또 스고패스 산적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조로인데요. 신세계의 조로. 예, 2년 뒤에 조로가 드디어 나왔고요. 강림에서는 마젤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콜로세움 내습으로 샹크스가 나왔고 좀 이번에 일본판 업데이트가 조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코라손과 함께 이제 돈키호테 해적단들이 같이 나오는데 어떤 영웅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이번에 어이구 많다. 이제 예, 스고패스 한정캐도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제 24개의 영웅지 조로까지 24개죠 조로까지 24개 중에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는 이제 시저, 베르고, 모네, 웨이브5, 버팔로 이렇게 5개고요 확률 상승 또 추가로 되는 것은 이제 얼음마녀, 화이트베이, 나미 흥부펀치, 거미스쿼드, 브룩 신령, 불사조 마르코. 브룩은 또 확률이 업이네요. 저번에도 확률 업이었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돈키호테 해적단들도 좋은 영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코라손입니다. 레드카드 코라손. 스고패스 한정캐고요. 일단 기속성 자유형 박식형인데 코라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덱 최고의 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좀비덱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왕녀 비비라든가 아니면 뭐 늑대조로 라분 뭐 이런 애들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좀비덱 선장인데 물론 이 좀비덱 선장이라서 공격 배율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는 그런 선장들보다는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자 일단 선장 효과를 한번 볼게요. 체력이 많을수록 공격력이 상승된다. 턴 종료 시 그레이트 1회당 회복력 0.5배, 굿 1회당 회복력 1.5배 이렇게 체력을 회복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공격 배율은 1 플러스 현재 HP를 최대 HP로 나눈 거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HP일 경우에는 공격 배율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체력이 거의 1 남았다 그렇게 하면은 공격 배율이 없이 그냥 일반 공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 배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좀비덱으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특훈해습도 엄청나게 코라손이 많이 깬다고 해요 이 좀비덱으로. 근데 이제 코라손이 선장이면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라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살기를 보면은 캐릭터 회복력 25배를 체력을 회복하고요. 봉인 선장 효과 무효 상태를 3턴 회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틸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죠. 체력도 회복이 되고 봉인과 선장 무효를 회복을 시키는 이런 유틸적인 좋은 유틸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회복량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턴 종료 시 그레이트 하나당 회복력 0.5배, 굿 하나당 회복력 1.5배인데 여기서 이제 최대치로 할게 굿을 6번을 한다. 그러면 이제 4995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코라손을 양쪽으로 조력제 선장까지 하고 간다. 그러면 약 만 정도 체력을 회복을 합니다. 고기 없이 그렇게 체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회복 솜사탕까지 추가로 하면은 거의 12,000 정도 12,000 가까이 체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체력 회복적인 면에서는 코라손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차 영웅인 도플라밍고 해적단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속성 야심형입니다. 야심형 박식형.
그래서 야시면 공격력 2.5배 선장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5배 배율은 공격 배율이 굉장히 좋은 선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야시면 선장이 굉장히 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절을 만약에 얻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영웅을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장뿐만 아니라 적전체 중독 상태를 하고 2턴 동안 야시면 공격력 1.75배, 그냥 야시면 타입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1.75배 2턴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선장으로도 좋고 선언으로도 좋고 저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가챠 영웅 중에서 이 시절을 뽑으면 그냥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사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턴수가 25턴에서 18턴까지밖에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스탯적인 면에서도 시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얻으시면은 뭐 최고시죠. 특히나 이제 야시면 그 도플라밍고랑 이렇게 서로 좀 잘 공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도플라밍고라도 잘 맞는 시절을 얻으시면 완전 대박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베르고입니다. 베르고도 이제 시절 못지않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스고패스에서 뽑으면 좋은 게 이제 시절랑 베르고인데요. 베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성 타격형 강인형이고요. 타격형 공격 2.5배. 물론 타격형은 이제 키드가 있기 때문에 키드가 똑같이 공격 2.5배이기 때문에 베르고랑 이렇게 두 가지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소성은 시저만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피사기를 보면 자신의 슬롯을 지속성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1턴 동안 자신의 공격력을 두 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슬롯을 G로 변환시킨 데다가 공격력을 2배로 올려줘요. 그러면은 총 4배가 되는 거겠죠? 4배의 공격력을 갑자기 올려준다. 스킬턴도 꽤 짧아요. 12턴이니까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장과의 조건이 없이 2.5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고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공격력이 1410, 그쵸? 좋죠? 높죠? 그래서 지덱, 지속성덱과 강인덱에서는 강력한 딜러로 그냥 선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모네입니다. 모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이 1001 대신 회복이 433.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얘는 이제 회복에 관련된, 모네가 뭐 싸움 잘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선장 효과를 볼게요. 턴 종료 시 회복력 곱하기 5배의 체력을 회복되고요. 적전체한테 공격력 곱하기 5배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턴 종료 시마다 회복이 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왕녀 비비아 같이 좀비 덱 선장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격 배율이 아예 없죠. 공격 배율이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순수한 공격력만 이렇게 데미지를 가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적전체 공격력 5배 데미지를 뭐 턴 종료 시마다 준다는, 이게 또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5배 맥스로 해봤자 5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필살기를 보면은 적 전체 공격을 1턴 동안 지연을 시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추가로 지연 중인 적에게 2턴 동안 1.25배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격력 상승이라든가 뭐 슬롯 강화라든가 이런 거랑 겹치지가 않아요. 지연 중인 적에한테 공격을 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슬롯이나 뭐 공격 속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상태 이상 해제를 쓰는 이제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연이 안 되죠. 지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베이비5입니다. 베이비5는 참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공격이 1355, 나쁘지 않죠. 공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선장 효과가 좀 특이한데 사격형, 창격형, 타격형 공격력을 두 배로 올려줘요. 세 가지 타입이나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멤버 폭이 굉장히 넓죠. 어떠한 멤버들을 구해도 조금 자유롭게 영웅들을 덱을 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제 공격 배율이 두 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단점이죠. 체력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공격력만 두 배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애매해요. 자 필살기를 볼게요. 사격형 공격력을 1턴 동안 일단 1.5배를 올려줘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아시겠죠. 근데 이제 추가로 이 공격을 할 때 전원을 퍼펙트로 했어요. 퍼펙트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턴도 사격형, 창격형, 타격형은 공격력이 1.5배로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메인으로는 사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메인은 일단은 뭐 사격형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퍼펙트를 했는데 또 한번 1.5배면 2턴 동안 1.5배 공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재파 나오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재파가 없는 시점에서는 그런 사격형 버프 요원으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킬턴이 25턴에서 19턴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19턴도 엄청나게 길죠? 19턴이면 거의 못 쓰는 스킬인데, 스킬턴이 길고, 또 컨트롤이 필요한 것에 대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올 퍼펙트가 필요하니까요. 그냥 기어3처럼 3 퍼펙트도 아니고 올 퍼펙트를 해야지만, 이게, 타입형 공격력 상승이 추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것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영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영웅인데, 1턴에 준 콤보 수가 11 이상일 때 1.5배, 그다음에 22 이상일 때 2.5배, 30 이상일 때 2.75배, 40 이상일 때 3.5배 공격력을 상승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아니, 콤보를 얼마나 해야 되길래 이렇게 40 이상까지 나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버팔로만 해도 콤보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버팔로를 좀 초반에 써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밑에, 맨 밑에 써놓은 게, 히트 장벽을 깨기 쉬운 10콤보라고 써놨는데요. 히트 장벽이 뭐냐면, 나중에, 그만큼 히트를 해야지만, 그 벽이 부서지고, 공격을 할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10콤보가 있는, 버팔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겠죠. 필살기를 보면요. 자신의 슬롯을 이제 속으로 변환시키고, 다른 슬롯을 랜덤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슬롯 출현율 상승 선언하고, 영웅하고 조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슬롯을 속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맨 마지막 막타를 치면 공격력이 확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이 버팔로가 자슬롯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확 올라가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이 콤보 수가 40 이상이 올라야지 이제 데미지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 이것을 올려주면은 버팔로를 또 초반에 공격을 해야 돼요. 콤보가 10이니까, 예를 들어서 버팔로를 조력자 선장까지 데려가면은 콤보 1, 2를 하면은 20이 벌써 지나가요. 20이 지나가면은 몇 대만 더 치면 30 이상, 40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배율을 그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사에게는 약간, 조금 빗나가죠. 필살기는 뒷부분에서 치는 게 좋은데, 이 녀석 선장할 건 앞부분에서 쳐야지 좋은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스고패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라손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뭐, 이 영웅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보석이 없어서, 현질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라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 예, 여러분들 이번 스고패스 정말 대박 나시길, 레드카드 정말 많이 보시길 그렇게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